아버지로라도 가볼게. 네. 자, 그럼 다음 순위 확인해 볼까? 야, 다이아몬드 왜 이렇게 비싸? 이거 정말 끼시나요? 이거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GPS를 달아야 되나? 궁금해. 결혼 예산을 한 곳에 올인한다면 6위 예물. 언니, 근데 예물이 정확히 뭐예요? 어? 예물? 이런 물의 종류가 아니라 이런 물의 종류가 아니라 신랑 신부가 서로 주고받는 선물인데 보통 이제 뭐 보석류를 하기도 하고 뭐 시계를 하기도 하고 하지. 뭐 결혼 반지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결혼 반지 세계에도 예비 부부들의 로망 5대 브랜드가 있는 거 알아? 이 중 가격대가 가장 높은 건 바로 V사인데 V사 하면 모나코 여왕 그레이스 켈리가 받은 예물로 유명해. 아. 진주를 다이아몬드로 고정한 이 목걸이 세트 왕실의 예물은 얼마나 비싼가 찾아봤는데 가격 책정 불가래. 왜냐면 모나코 왕이 특별히 주문한 원앤온리 제품이거든. 아. 그레이스 켈리의 예물 하면 또 유명한 게 프로포즈 링이야. 이건 C사의 제품인데 무려 10캐럿이 넘는 다이아몬드야. 1956년 당시 가격은 약 53억 원. 왜? 요즘 가치로 따지면 으악! 약 580억 원이야. 약 580억 원이야. 무서워. 무서워. 비욘세 10번 부른다. 반지 하나만 있으면. 와. 요즘은 예물 반지 말고 다른 걸로 하는 커플도 많던데. 맞아. 그래서 요즘 트렌디한 예물은 뭐가 있나 찾아봤더니 저스틴 비버 결혼 예물이 좀 재밌더라고. 뭐지 뭐지? 봐봐, 일단 총 금액부터 말해줄게. 예물에만 10억, 일단 10억이에요. 대체 어떤 것들을 샀길래 10억이나 들었나 봤더니 제일 큰 돈을 쓴 게 바로 이거. 헨리에게 선물한 프로포즈 링. 이 프로포즈 링은 S사 제품인데 6에서 10캐럿 사이의 다이아몬드 반지로 추정돼. 가격은 약 6억 5천만 원. 우와. 두 번째는 비버가 셀프 선물한 예물. A사 시계. 가격은 약 1억 3천만 원. 세 번째로는 헤일리가 하고 있는 저 사각형 귀걸이야. T사 제품인데 무려 5캐럿짜리 다이아몬드 귀걸이래. 가격은 약 1억 6천만 원. 와우.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되게 특이한 예물을 또 했더라고. 뭐지? 결혼식을 앞두고 웃을 일이 많다면서 그릴즈를 맞췄대. 아, 그릴즈. 오, 멋있다. 보통 그릴즈는 금이나 은으로 많이 하잖아. 맞아요. 근데 비버는 다이아몬드로 맞췄더라고. 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보라색. 아. 저건 대체 얼마야? 저건 3천만 원. 저 마이크 조심히 먹어야겠다. 아, 바로 빠지거든. 오, 끔찍해. 너무 무서운 얘기야. 끔찍해, 너무 무서운 끔찍해. 얘기. 탕후루도 먹으면 안 돼. 아, 안, 탕후루 안 돼.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는 게 예물이잖아. 그러니까 뭐 예물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